안녕하십니까.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평화협력과 경제개혁과 노동 존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협력,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북방경제개척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있고 평등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협력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하층 불공정 거래라든지 값비싼 임대료를 계속 지속시켜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거나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실업을 예방하는 이런 노동 존중 사안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처지는 현재 어떠합니까? 이 대외 의존적이고 재벌 외자 중심의 수출 주도형의 경제 구조. 이런 조건에서 지금 독점 자본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 단가를 후리치기를 하고 높은 임대료를 물고 있고 그리고 시장 기술 자금 모든 이 취약한 이 경쟁력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경제 대개혁 없이는 또 노동 존중이나 서민 복지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개혁, 재벌 개혁, 외자 규제, 중소 상공인의 지원, 토지 공개념의 실현, 반값 임대료 뭐 이런 경제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외국 자본과 재벌의 힘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제압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후방 기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평화협력, 다시 말해서 남북 경협에 기초한 북방 경제 개척을 통해서 원료나 시장이나 자본이나 기술, 이 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다변화하고 다각화하고 또 이제 우리 값비싼 정말 국민 혈세로 미군 주둔비를 문다든지 또 무기를 이제 도입한다든지 이런 혈세 낭비도 줄이면은 훨씬 낫죠. 거기다가 이제 정책 힘이 뒷받침이 되면은 경제 대개혁을 할 수가 있고 노동 존중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 친미 수구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 90%를 이룰 때 경제 대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재벌 외자의 강력한 저항, 방해 때문에 경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개혁을 할수 없으면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있고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90%의 노동자들이 정말 제대로 생존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 관계 잘 긍정적인 선순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존중과 서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 운동도 사업장 안의 임단협에 매몰될 게 아니다 이거죠. 가장 큰 밥그릇인 이 평화번영 통일과 경제 대개혁 이걸 병행하면서 거기 앞장서면서 또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이명박과 좀 다르게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노동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평화협력을 통해서 경제개혁의 후방기지를 구축하면서 또 경제개혁을 통해서 노동존중, 서민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 현실이 어떠합니까? 작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이 855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1.6%나 차지해요. 정규직은 1200만이죠. 그래서 전체 임금 노동자가 2055만 9천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1200만, 비정규직이 855만 7천 명이죠. 비정규직이 855만 중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근로 또 임시근로를 겸직하는 이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기간제도 379만 명에 이릅니다. 18%를 차지하죠. 기업체 규모별로 이 비정규직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15.4%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만 9천 명이에요. 그런데 5인 미만 매우 영세한 기업의 비정규직은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63만 명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중소 영세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0인 이상은 15.4%, 100인에서 299인 사이에는 23.5%, 5인에서 9인 사이에는 53.4%, 5인 미만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이 현실을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비정규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년도에는 비정규직이 45%를 차지했습니다. 정규직이 55%였고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16년, 17년, 18년까지. 근데 19년에 오면은 다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지금 사회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8월 현재 정규직은 한 달에 평균 331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비정규직은 171만 원을 받았습니다. 51%에 지나지 않죠. 이게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가요. 여기 보시면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통계는 노동자 6명 중에 1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그리고 초과 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을 해서 5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은 단속, 단시간 근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6시간, 36시간 미만자가 38.4%를 차지하죠. 정규직은 0.6%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은 노동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일거리 자체가 임시근로고 파트타임이고 하다 보니까 적게 일하고 아주 적은 임금을 받는 이런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 이 모든 이 사회복지 예, 있어서도 정규직은 국민연금의 94.9%가 가입되고 적용을 받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33.8%밖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43.3%, 고용보험은 40%, 퇴직금은 38%, 상여금은 36%, 시간의 수당 22%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임금도 기본급도 적지만 이렇게 사회보험에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속연수도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건속연수는 전체 임금노동자는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31%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5%밖에 되지가 않죠. 1년 미만을 보십시오. 정규직은 15%인데 비정규직은 5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파트타임, 용역, 기간제 이런 다양한 비정규직이 855만 명에 이르는 이 현실을 일하는 연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주고 교섭력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결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3%가 조직이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촛불 항쟁의 분위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은 19.3%가 가입된 반면에 비정규직은 2.5%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조 없는 비정규직이 746만 명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노동조합에도 비정규직은 가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소득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계소득이 높아야만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소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96년부터 2016년까지 GNI 구매력 기준의 국민 총소득입니다. 대비해서 가계소득을 보니까 한국은 70.8%에서 62%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기업소득은 15.7%에서 24.1%로 늘어났어요.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교하면은 부의 편중형이 훨씬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은 59.8%, 미국은 77.7%, 일본은 70.6%, 독일은 69.7%. 이렇게 가계소득이 비중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가계소득 중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목 임금 인상에서 물가를 빼면 실질 임금인데 실질 임금 향상도 조금은 됐지만 명목 임금은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은 영세 상공인들의 사업소득 이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던 걸 말해주죠.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2년에서 2016년,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 거의 60%밖에 안 되는 반면에 미국은 77%, 일본 70%, 영국 78%, 프랑스는 73%, 독일은 70%, OECD 평균도 68.5%에 비해서 한국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비율이 높아야만이 내수가 활성화될 텐데 그래야만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되는데 이 구조는 전혀 구호로만 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NI 구매력 대비 국민 총소득인데요.
GNI 대비해서 가계소득 각 나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보시면은 9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오히려 70%에서 62%로 추락을 했습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죠? 미국도 그렇지 않고 한국이 제일 많이 감소된 거죠. 대신에 기업 소득을 보십시오. GNI 대비해서 기업 소득은 한국은 훨씬 더 많이 기업 소득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나라들 보면은 근소하게 이렇게 변화 양상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거기에다가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저출산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에 좌우됩니다. 잘 사는 청년 노동자들 임금 계층별 혼인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저임금을 받는 1분위는 100명당 7명밖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분위 고임금 청년들은 100명 중에 82명이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은 저임금은 42%, 고임금은 76%가 결혼하고 4분위 중하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이 28%밖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살에서 49까지 여성 중에서 독신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2000년 현재 29.6%에서 2016년도에 49%로 1.7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죠.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어렵게 사는데 결혼해서 애 놓고 애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겠나. 낙담을 해서 결국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결혼에. 자, 거기에다가 고령화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 도표에서 말씀해 주는 바와 같이 2050년 이후에는 고령 인구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노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젊은 14세 미만 이 청소년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인데 15세부터 64세까지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는 14세까지가 인구의 43.8%를 차지했습니다. 노령 인구는 65세 이상은 3.1%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았죠.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이 현상은 바로 노인 부양비를 상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건전성, 세금 내는 사람도 적어지니까 재정 건전성이 약해집니다. 큰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나 노동시간이나 근속연수나 사회보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저출산, 고령화 여기까지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건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 산업 통계인데 대기업의 숫자는 0.1%를 차지하는데 종사자 수는 13.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소영세기업은 개수로는 99.9%나 돼요. 거기에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87%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마치꼬바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87.6%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38%에 이릅니다.
요거는 제조업 경우만 뽑아봤습니다.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에 대기업은 사업체수가 0.6%를 차지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 종사자 수는 23.4%를 차지하는 반면에 생산액은 과반수가 넘는 53.4%, 부가가치는 52.7%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사업체수가 99.4%입니다. 종사자 수는 77%가량, 생산액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6%, 부가가치는 47.3%밖에 안 되죠.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공장을 하거나 가내공업을 하거나 제조업체, 또 구멍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데 퇴직금 받고 저축한 거 다 딸딸 끌어모아가지고 가게를 냅니다. 내가지고 1년에 62.4%가 살아남습니다. 1년에. 3년 지나면은 38.8%만 살아남습니다. 거의 60%가 망한다는 거죠. 5년 지나면 27.3%만 생존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보세요. 영국은 5년 동안 생존하는 거, 우리는 27.3%인데 영국은 37.5%, 독일은 41%, 프랑스는 52%, 스웨덴은 62%나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해도 먹고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소상공인이 인구 대비를 해서 너무 큽니다. 한국이 1,000명당 60개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11개, 독일은, 일본은 27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비해서 2.5배나 많아요. 구멍가게가.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경쟁하느라고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가 있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을 적정하게 주는 그런 회사 자리가, 직장 일이 있으면 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결국은 개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현상이고요.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자본, 원자재, 에너지, 시장, 기술, 이 네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자본이 외자와 재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고금리에 나라 경제 살리느라고 돈 좀 빌리는 대가로 4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했죠. 많은 기업체에서 도산을 했습니다. 누가 인수를 했습니까? 바로 외국 자본 아니면 재벌이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에너지, 전력, 통신 이런 국가기관 산업은 사유화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 국민이 편의를, 전 국민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기관산업을 외국 자본이나 재벌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SK텔레콤 외국 자본이 40%, LG유플러스 39%, 삼성전자 52%, 현대자동차 46%, 한국전력 30%, KT는 50%, S-OIL 77%, 석유, 포스코, 제철, 기관산업 아닙니까? 57%,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데 18%. 이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산업에도. 특히 심각한 것은 금융의 외국 자본 장악입니다. 금융에 대한 외국 자본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제1은행 100%입니다. 시티은행 100%. 하나은행 73%, KB, 국민은행 70%입니다. 신한은행 69%, 오직 우리은행만 우리은행 27%입니다. 주력 금융이 외국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 보니
한국의 경제 산업 정책, 금융 정책을 자율적으로 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 자본한테 배당을 맞춰주고 주식, 주가를 유지시키느라고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설비 투자를 하고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사내 유보금을 잠겨놓고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경제를 만든 주범들이 바로 외자와 재벌 총수들입니다.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자, 10년 동안 5대 재벌 비중이 33.9%에서 39.3% 상승했습니다. 500대 기업 매출 GDP의 118%, 미국의 두 배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시키고 경영권 승계하고 방어하느라고 연구개발 안 하고 설비 투자 안 하고 신규 채용 안 하는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재벌 총수들한테 역대 정권은 막대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하죠. 법인세 깎아줬어요. 세금 감면해주고 공공조달, 정책자금, 고환율을 유지해서 앉아서 수출 잘되게 해줬죠. 급기야는 이제 산업 전기료 인하까지 막대한 재벌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경제력 집중을 낳은 것이 오늘날 한국에 이런 양극화된 경제 현실을 낳게 했습니다. 여기 51.94% 20대 그룹입니다. 이게 59% 됐고 그 다음에 5대 재벌 여기 5대 재벌입니다. 33.9%에서 39%로 10대 재벌 9.8%에서 12.64%의 경제력 집중을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자, 두 번째는 시장을 보십시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보다는 수출, 해외 시장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가. 한국 GDP 대비해서 내수 비중은 10년간, 9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61.9%였습니다. 미국은 88%, 일본은 84%, 영국 76%, 프랑스 74%에 이르는데 우리는 내수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요.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영세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고 삼성전자, 전기전자 제품도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수출을 해요. 고용창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주도형의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일찍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소득주도를 누가 합니까? 쪽수 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호주머니가 있어야만이 물건을 사서 내수를 활성화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도 안정화시켜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까 강력한 태클이 있고 경제구조가 방해를 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입니다. 그 중에서 석유, 중동 의존도가 82%, 광물 수입 의존도가 91%, 금속 광물은 거의 100%에 가까운 99.3%를 해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지하 자원에 얼마나 큰 수입국이냐면요. 아연은 3위 세계에서, 니켈 4위, 철, 동, 우라늄은 5위, 유연탄은 7위에 가까운 세계에서 5등 내지 7등 하는 전략 광물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물, 지하자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다 묻혀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하고 지하자원 가져오면 됩니다.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있는 거 주고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대북 투자하고
철도 연결해서 북쪽 구간을 현대화해 주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 그 대북 퍼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친미 수구 세력들은 떠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자원을 가져오면 됩니다. 값비싼 외화를 낭비해서 외국에서 수입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인 북쪽에 묻혀있는 광물을 가져오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기술을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지금도 선진국의 기술 사용료를 사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대공장에 가면은 외국 사람이 기술 지도가 와요. 우리한테 기술을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보십시오. 일본은 이 기술 자립도 문제는 기술 무역 수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내서 수출하는 것과 외국에 특허낸 것을 수입하는 것을 대비한 것인데 일본이 기술 무역 수지가 최고입니다. 4.6%, 스웨덴 1.98%, 미국이 1.46%, 독일이 1.21%입니다. 한국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위입니다.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외국의 기술을 수입하더라도 다변화시켜야 될 텐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기술 사용료 주고 기술 수입이 57%에 육박합니다. 일본은 12.3%. 미국, 일본의 기술 의존을 거의 70%에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일본 아베 신조가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반발해가지고 핵심 부품을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아픈 데를 때린 거죠. 그것도 우리가 북쪽의 기초과학, 남쪽의 응용기술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하면은 기술 자립도 엄청 높일 수가 있는데도 남북이 갈등을 하고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미국, 일본에게 의존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고용의 90%를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업 규모별 해외 직접 투자가 지난 5년간 보면은 74.3%가 나갔습니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이 17년도부터 18년 한 해 동안에 무려 31.7%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대기업은 한 해 동안에 4.7%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은 31.7%나 늘어났습니다. 한 해. 투자 금액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17년도에는 이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0, 1000, 만, 10. 하여튼 간에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제조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산업 업종별 어떤 중소기업이 특히 많이 나가는가. 제조업이 많이 나갑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봉제, 전기전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나갑니다. 왜? 저임금을 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맞춰줬다가는 전혀 채산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보다 더 임금이 낮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디 취직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임금이라도 좋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어디 취직할 데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 가동률이 해마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18년도 현재 굉장히 저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국내는 20억이고 해외는 70억 이렇게 차지하는 해외 매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막대기, 이거 해외 매출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총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 이거는 제조업 가동률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더 심각합니다. 물어봤어요. 중소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조사하니까 응답자의 85.5%가 신규로 새롭게 이제 해외 나가거나 아니 지금 나가 있는 데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는 추가로 하겠다는 이 해외 진출 계획에 답변한 사람이 85.5%나 된답니다. 100명 중에 85%가 85.5개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정경련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고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 대개혁을 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외자와 재벌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문책을 하고 그걸 차단을 하고 이러는 경제 정책을 하면은 중소기업이 왜 해외 나가겠습니까? 국내에 있지.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 진출하면은 충분히 개성공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고용 창출까지 되는 남쪽 좋고 북쪽 좋고 이럴 텐데 그것도 닫아버렸죠.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게 하니까 외국에 나가는 거죠. 자,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해외 진출하냐고, 왜 해외 탈출하냐고 물어봤더니 국내 시장 경쟁 격화로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았고 자사 제품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뭡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의 가격 경쟁은 임금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을 찾아서 다른 나라 빠져나가는 거죠. 의류, 섬유,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이건 분명한 해외 진출 동기가 저임금 찾아서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1위는 독일입니다. 2위는 일본, 3위가 미국, 한국은 6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6위에서 4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17위였다가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제는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못 따라가고 중국의 추격을 받으니까 경쟁력이 중간에 찐빠가 돼가지고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력업종, 자동차, 반도체조차도 수출이 이제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자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와 갖는 취약성에다가 한미 예속 동맹에 갇혀서 한국에 미국 사드를 배치하다 보니까 중국이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시장 다변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이 주력 산업조차 수출 시장에도 타격이 있다. 자, 이 빨간 그래프가 반도체를 제외한 총수출입니다. 그 반도체를 포함한 총수출도 지금 다운되고 있죠. 적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외자와 재벌의 사보타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경제 대개혁을 할 그런 철학과 신념,
그리고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정 지지도도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 대개혁 못합니다. 경제 대개혁 못하면은 노동 존중할 수 있습니까? 결국 못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이 국난을 맞아서 경제 성장이 지금 뭐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참 많이 약화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조차도 재벌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양보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때의 공약은 물론이고 정부 출범 초창기에 내걸었던 경제정책 방향하고도 굉장히 이제 후퇴가 돼가지고 지금 은산분리 완화, 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런 걸 만든다든지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 그린벨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자유화 정책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삼성 재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계 부정,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을 하고 이 재벌 계획에 칼을 대야 되는데 결국은 이재용도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나오고 나오자마자 재정기획부 장관이 쫓아가가지고 신규 투자하라고, 신규 채용 좀 하라고 이렇게 달랠 수밖에 없는, 달랜다 그래야 되나? 굽힌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재벌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 추적권 시한 연장 축소 이런 것도 이제 해주고 결국 재벌 개혁의 수단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이 민영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또 공공 부분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노동자 개인 간에 경쟁을 붙여서 총 임금은 깎고 노동 강도는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않나.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촉진. 말이 좋아서 연봉 3,800 임금이지만은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다. 언뜻 들으면 좋죠. 그러나 경차 생산이 매년 14만 대 생산해서 9만 대 팔린답니다. 지금도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광주에서 또 경차를 10만 대씩 만든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팔 건데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가 개척되고 철도 도로가 연결돼서 대륙으로 진출하면은 물류비가 절약되고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이고 경차를 많이 팔 수 있다 치지만은 그것도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표퓰리즘적으로 광주 일자리 촉진. 현대 재벌은 약 450억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광주시 재정, 국가 재정으로 메꾸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안 되면은 제2의 군산꼴 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최저임금도 첫 해 한 해 두 자릿수로 올려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한 명 올려주는 대가로 1인당 13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재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결국 3년이 됐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자릿수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때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자, 거기에다가 한국 GM, 제네럴 모타, 이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트럼프가 자국의 백인 노동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 빠져서 돌아가면은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GM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30만 명이라 그럽니다. 하청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빠져나가겠다고 위협하니까 산업은행에서 막대한 혈세를 지원을 하면서 겨우 3년 남아있는 것으로 약속받았습니다.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산 버스 공장은 폐쇄했고 겨우 지금 창원하고 인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대우 조선해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가 기업을 살렸습니다. 자, 살렸으면은 공기업을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재벌한테 인수합병시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 조선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명예퇴직, 희망퇴직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자, 국민 혈세로 살려놓은 기업을 재벌이 또 인수합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외자와 재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외자와 타협하고 재벌 경제계획은 실종된 채 일자리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 노사관계 모두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노사정 합의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러가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에서는 불참을 했죠. 그래서 융단 폭격을 가해서 국민적으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을. 그런 다음에 이제 개혁안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탄력 근로제라고요. 지금 주 40시간,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했습니다. 3개월 안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탄력적으로 52시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노사정 기구인 경사노위를 앞세워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6개월 가지고 안 된다. 1년 안에 일 많을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수당을 안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책이죠. 그래서 노동계가 단결해서 투쟁해서 저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금 미통당이죠. 미통당이 너무나 개혁안을 하니 정부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경사노위에서 합의까지 했는데 6개월이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해야지 자유한국당 안이 너무 개혁안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노동계로부터 완전히 정부 규탄으로 가니까 아직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결국 노동자 양보를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는 이런 입장은 똑같아요. 더 계약 아니냐 덜 계약 아니냐 차이일 뿐입니다. 탄력 근로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세계 3위입니다. 멕시코 1위, 코스타리카 2위, 세계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예요. 자, ILO라고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이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은 의무적으로 비준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한 노동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교조가 아직도 합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법화 시켜줘야 됩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 이제 하자니까 미통당, 자유한국당 어떻게 나오느냐, 재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줄 것 같으면은 우리 재벌 입장도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파업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라 그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있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권의 가장 최고봉이 파업권인데 파업은 무엇입니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몇 차례에서 안 들어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하는 건데 파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수단인데 대체근로를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겠죠?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되겠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부당노동 행위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벌금 조금 내고 말지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단체 협약 효력 기간을 연장하자 그럽니다. 지금 보통 2년입니다. 2년에서 3년, 4년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물가 오르고 세금 오르고 변수가 많은데 조건이 많이 반영된 것을 따라서 다시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력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러질 않나? 이런 이제 미통당을 비롯한 이 재벌과 외자 이 부분이 맞불을 지르면서 아예로 핵심 협약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첫 해에 두 자리, 그 다음에 한 자릿수로 갈수록 인상률이 하향 조정되더니 자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여금도 기본급하자. 주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자는 거예요. 기본급하자. 수당을 일방삭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 사안입범위 결정 방식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2기에도 노사 간에, 노사정 간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제2부 북쪽의 경제, 북쪽은 어떻게 경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